오늘도 스킨케어까지 하고 와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일단 립밤 먼저 잠깐 발라놓을게요. 그리고 선크림을 사용할 건데 오늘은 이 제품을 쓸 거예요. 얘는 비건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입구가 이렇게 좁은 데다가 약간 톤업 효과가 있고 되게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가벼운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쓰기에 괜찮았어요. 발림성은 그냥 무난한 무기자차 선크림 정도 느낌이고 엄청 막 로션처럼 발린다거나 너무 뻑뻑하게 발린다거나 하지 않는 딱 무난한 정도 진짜? 약간 달달하고 상큼한 향이 있어요. 근데 이게 톤업이라고 해야 할지 백탁이라고 해야 할지 약간 애매한 딱 그 중간 정도 느낌. 근데 요즘에는 그냥 백탁 현상도 톤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. 막 엄청 이 톤업 효과가 오래가진 않지만 바르고 나면 피부 결이 되게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쫀득쫀득해지거든요. 끈적이진 않지만 프라이머나 베이스 바른 것처럼 매끈해져가지고 이 위에 메이크업을 올리기가 특히 좋더라고요. 슥슥 펴발라가지고 살짝 두드려서 피부에 착 붙게 해준 다음에 끈적이지도 않고 너무 뽀송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 내 피부 상태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. 제가 요즘에 선크림 이렇게 꺼내놓고 쓰는데 이거 원래 선크림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쓴 게 이거 엘리샤코이 올데이 마일드 선크림이고 가벼운 베이스처럼 쓸 수 있는 거. 이거 유세린 선크림이랑 로레알 선크림은 지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 로레알 선크림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사용하면 메이크업을 되게 신기하게 잘 먹게 해줘요. 그리고 이 유세린 선크림은 그냥 무난한 선크림. 그리고 이거 프레비츠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가볍고 보송한 선크림이라서 집에서도 바르고 있을 때 있고 밖에 외출할 때도 간단하게 외출할 때 너무 끈적이는 거 불편할 때 이거 바르고 이거 달바 선크림도 예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데 크림 바르기 좀 귀찮을 때 크림 대신에 그냥 발라요. 그리고 미세먼지 심한 날은 무조건 이거 미샤 세이프 선블록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 에크멀 선크림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무거운 느낌이 드는 진짜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이라서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. 바로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. 이거 헤라 실키 스테일을 바르겠습니다. 오늘도 이 스파츌러로 이렇게 해서 펴바를게요. 진짜 매끈하고 바르기도 편하고 표현도 너무 예쁘고 답답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밀착 잘 되고 그래서 최근에 써본 파운데이션들은 다 마음에 들지만 이것도 특히 마음에 들어요. 이 퍼프는 필리밀리 무슨 마카롱 퍼프인가 그런 건데 되게 엄청 가볍게 올려져요. 얘는 진짜 실키한 느낌이에요. 그 노세범 파우더 바르면 실키하게 뽀송해지는 마무리감 있죠. 그래서 이거 건조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쓰기 좋겠더라고요. 다크닝이 있다는 얘기가 진짜 많던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짠 지 좀 된 파운데이션이고 옆에다가 바로 짜보면 요 정도 컬러 차이가 나요. 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붉어지는 정도? 그래서 좀 화사하게 하는 거 좋아하면 한 톤 밝게 골라도 될 것 같아요. 블러셔를 먼저 하겠습니다. 얘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점토 같은 제형이거든요. 밀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쓰기 좋아요. 그리고 나서 경계는 이 스펀지로 살짝 풀어줄게요. 오늘은 파우더를 요거 쓸게요. 이거 엄청 가벼워요.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내장 캡이 있어요. 그래서 파우더가 날리지 않으면서 좀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. 살살 퍼프에 덜어가지고 퍼프를 반 접어서 이렇게 가루를 잘 묻혀준 다음에 눈두덩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유분기 잡아주고 얼굴 외곽 정도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. 뭉치지도 않고 깔끔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브로우는 요즘에 맨날 너무 베네피트만 쓴 것 같아서 새로운 걸 써보겠습니다. 너무 물러서 뭉개지지 않고 적당히 단단하면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그런 느낌? 점점 눈두덩이 살이 빠지니까 쌍꺼풀이 자꾸 이렇게 두세 겹씩 만들어줘요. 이 앞부분은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눈썹 앞쪽에 조금 부드럽게 쉐딩은 요거 약간 그레이 컬러가 들어간 걸로 콧대를 살려주겠습니다.
턱 라인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쓸어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은 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인스타에서도 엄청 핫했잖아요. 이런 컬러들이라서 당연히 발색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입자도 되게 곱고 펄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의외로 만족스러웠어요. 밝은 컬러로 눈가를 한번 좀 밝혀줄게요. 이거 그 체험단 신청할 때 이 컬러를 할지 웜 컬러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 뭔가 브라운 컬러 집에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해보자 신청을 한 건데 써보고서 브라운 컬러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컬러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톤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면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으면 더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 있던데 그거는 한번 사보고 싶어요. 좀 채도 높고 맑은 컬러들이라서 전 그런 컬러 진짜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얘가 그냥 음영을 이렇게 쭉 넣으면 되는 타입이라서 되게 사용하기가 편해요. 뭉치거나 하지도 않고 블렌딩도 진짜 잘 되고 근데 또 발색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되게 잘 돼요. 오늘은 진하지 않게 마무리할 거예요. 이거 약간 보라색인데 핑크색 펄이 있는 컬러거든요. 요거를 살짝만 해서 이 앞부분을 이어줄게요. 이거 아이라인은 PTC 거 브라운 컬러를 붓펜 타입으로 쓸게요. 얘는 또 왜 안 나와? 여러분 이렇게 붓펜이 안 나올 때는 저기 뭐냐 물티슈에다가 잘 닦으면 나옵니다. 저는 이거를 너무 안 썼더니 안 나오는 건가 봐요. 라인 많이 망했는데? 가장 짙은 색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줄게요. 오늘은 잠실 가가지고 젤리보다 음료 있는 그런 카페 갔다가 알라딘 갈 거예요. 오늘도 20%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눈두덩이에 요거 글리터를 살짝 얹을게요. 손으로 하지 말고 요런 브러쉬로 올리는 게 좋겠어요. 딱 눈동자, 눈 뭐냐 가운데, 눈두덩 가운데에다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요렇게 조그만 브러쉬 쓰면 더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콕은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언더에는 요거 핑크 에이드 컬러를 쓸 건데 얘가 베린 크림 섀도우가 있고 그냥 베리 섀도우가 있어요. 베리 크림 섀도우는 약간 쫀득한 타입이어서 베이스 로컬이 좋고 베리 섀도우는 그 사각사각 발리는 타입이어서 단독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. 이걸로 애교살에 살짝 이렇게 지나가고 화이트 펄을 올릴 겁니다. 지나가듯이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누르듯이 얹어야지 더 잘 붙는 거 알죠? 이렇게 오늘은 큰 글리터 넣지 않고 딱 요 정도만. 저 이거 뷰러 고무가 사실 너무 낡아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. 예전에 루나 뭐지? 마스카라랑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서 이 고무만 따로 파는지도 모르겠고 요즘 진짜 조심조심해서 쓰고 있어요. 속눈썹 안 잘리게. 마스카라는 요거 롱래쉬 타입이에요. 롱래쉬 타입은 지그재그 말고 이렇게 빗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.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뻗친 섬유질들은 전 그냥 손으로 콕 떼줍니다. 언더도 살짝만. 아까 발라놨던 립을 닦아내고 한동안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속눈썹 영양제를 발랐었거든요. 진짜 저는 안 믿었는데 속눈썹이 탄탄해졌어요. 속눈썹 영양제라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구나 처음 생각했어요. 그리고 오늘 립은 요거 모브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브랜드마다 모브의 정의가 다 다른 것 같아. 되게 가볍게 발리는 타입이어가지고 공기 같은 느낌.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번진 듯한 거 한 다음에 이것만 바르면 너무 차분해서 또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. 얘가 이렇게 보면 진짜 현관 같지만 술에 딱 바르면 좀 투명해지는 타입이에요. 얘의 특징은 이 위에 실리콘 팁이었다. 그래서 손에 묻히지 않고 실리콘 팁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조금 광택이 살아나요. 그리고 또 바른 직후보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광택이 더 올라오는 타입이고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터는 여기에서 저는 사실 이 컬러는 너무 진해서 잘 안 쓰고요. 제일 밝은 거랑 가운데 컬러만 살짝 섞어서 눈썹, 뼈, 콧대, 눈, 앞머리 이 정도만 합니다. 그리고 까먹을 뻔했지만 픽서. 사실 이거 말고도 픽서가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안쪽에다가 넣어놔서 꺼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것만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코코넛 향이 너무 좋기도 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리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
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살짝 하고 왔는데 오늘은 머리가 좀 망했네요. 그리고 옷은 요런 이게 투피스거든요. 이렇게 치마랑 블라우스 세트를 입었어요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준비 다 했으니까 오늘 이제 외출하도록 해볼게요.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